제도가 있고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스프링 위크는 인턴십을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학에 오기 전에 파운데이션을 하듯이 그 인턴십을 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으로 스프링 위크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턴십보다 되게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한 1에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 회사에 직접 가서 업무, 회사를 경험하고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비교적 인턴십보다 합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위크는 인턴십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영국 회사들은 졸업을 하고 학생들이 바로 학교 회사로 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졸업하기 1년 전에 인턴십을 선호를 하고, 그러면 인턴십을 하기 1년 전인 졸업 2년 전 학생들을 주로 선호해서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학년으로 들어와도 바로 스프링 위크 지원할 수도 있고 인턴십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한은 없는데요. 회사에서는 약간 이제 졸업 2년 전 학생들을 선호한다라는 문구를 많이 써놓게 됩니다. 스프링 위크는 가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낸다고 해도 추후에 별도로 인턴십을 할수 있게 오퍼를 주지는 바로 주지는 않고, 따로 스프링 위크를 했던 애들만을 위해서 그 접수 기간을 먼저 열어둡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간 얼리버드 같은 그런 특권들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게 스프링 위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턴십은 보통 학교가 끝나고 여름에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을 하게 되고, 8주에서 한 12주 정도 길게 실제로 회사에 가서 그 출근을 하면서 그 팀에 녹아들어서 그 팀이 실제로 하는 업무를 직접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인턴을 위한 과제가 따로 준비된 회사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졸업하고 바로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졸업 1년 전 학생들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고, 인턴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졸업하고 별도의 그 테스트나 뭐 검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호한다는 거지 그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1, 2학년 때도 인턴십을 무조건 지원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저도 가서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한달 정도 공부를 하고 바로 인턴십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스프링 위크는 경험이 없지만 인턴십만 두번 하고 채용이 된 경우여서, 2년 전 학생을 선호하고 1년 전 학생을 선호한다는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고, 자기가 자신 있거나 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한달 그러면 넘게 인턴십을 주시면. 하고 나서 JP 모건에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뭐 인터뷰라든지 왜 이런 그 보통 신입사원에게 제공하는 그런 인터뷰 절차, 뭐 많은 곳은 뭐 열몇 번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활동이 없이 바로 취업이 된 거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성적에 상관없이 졸업장만 받으면은 바로 취직을 하는 걸로 되어서, 성적 먼저 이렇게 4학년, 3학년 때 정규직 채용이 되면은 4학년 때 성적 부담 없이 더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졸업만 하면 되는 조건인가요? 졸업도 필요 없나요? 졸업은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이 여름 동안에 굳이 한국에 올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회에 영국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7월, 8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그 대학생들로 많이 채워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엄청 많이 있으니까 뭐 굳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도 굉장히 이런 활동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딱 입학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쉴까, 왜 이런 개념이 많다면, 영국은 대학교 입학하고 어떻게 취업하지? 바로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보통 학기가 시작을, 9월에서 10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달부터
인턴이나 스프링 위크 같은 지원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서류 지원이라든지 뭐 기타 테스트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지원을 할 때는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고 뭐 간단하게 지원 동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내거나 아니면 글로 적어서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자마자 바로 온라인으로 과제를 내줘서 온라인 과제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차를 평가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지나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아직도 공고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회사들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인터뷰나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외주를 맡겨서 다른 사이트에서 뭐 온라인으로 혼자서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상으로 회사에서 매칭을 해준 직원과 함께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실제로 라이브로 코딩을 하는 실시간 코딩을 하는 뭐 그러한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내가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인성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 인성 면접을 통과를 하면 이제 회사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면접 과정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는 뭐한 번이나 두 번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길게는 뭐 5회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10몇 회까지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렇게 네, 그런 면접을 많이 보는 회사는 그 단순히 코딩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는지 뭐 이러한 면접들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3학년 때 했던 그런 그룹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리트코드닷컴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 코딩 테스트 준비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고 해외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코딩 테스트 준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서 1월쯤이 되면 이제 합격 공고가 나오게 되고 학교가 끝난 6월에서 9월 사이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 회사에서는 인턴을 시작하게 되면은 되게 강조하는 게 여러 인턴들을 만나고 여러 직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야나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앞으로 자기의 커리어는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게 될지 그러한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기가 인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왜 이런 거가 전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안 아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하고 그 연결하는 게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반드시 필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영국은 뭐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좀 발전되어 있으니까 꼭그잘 이용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예, 마지막이네요. 네,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그 세인트 앤드류스나 뭐 에딘버러에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글라스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글라스고라는 도시에 그 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표하는 은행인 바클레이스라든지 제가 취업한 JP 모건 또 모건 스탠리 같은 큰 투자 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회사들에서 현지에서 바로 인력들을 충당을 할때 가장 많이 뽑는 학생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도 세인트 앤드류스 학생이 되게 많고 실제로 인턴 생활을 하다 보면 동문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비교되는 세인트 앤드류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졸업하거나 인턴십을 할때 근처에서 항상 많이 뽑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석박사 쪽으로 더 연구나 공부를 하러 가서 본인의 전문성을 더 키워서 인공지능 전문가라든지 뭐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전문성을 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그냥 테크 아니면 일반 회사들 또 취업은 무리 없이 다들 하는 편이고 특히 4학년 모듈 중에 1년짜리 모듈이 하나 있는데 그 과학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내가 만약에 교육적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해도 학교에서 그런 모듈을 듣고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아, 그 어제 굉장히 좀 A레벨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군대도 다녀오셨던 것 같고요. 많은 공부가 여러 가지 좀 열심히 공부했던 공부가 조금 그 뭐랄까 보답으로 혜택으로 좀온 듯한 느낌이어서 저도 오랫동안 알고 있어 두분 알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좀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두 분이 내일 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국이지만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얘기해 주실 거뭐 조언이라든지 뭐일 그죠? 많은 그죠? 대학 생활을 좀 마치는 와중에 조언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은 시작하자마자 인턴십을 지원한다던가 약간 그런 걸 못했을 것 같은데, 대학교 와가지고 옆에 친구들 보면서 친구들이 지원하고 뭐어 너도 해봐 할수 있어, 약간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 해봐 뭐 떨어지면 어때 약간 이런 마인드로 되게 지원을 가볍게 했던 게 되게 굴러서 큰 약간 행운이 된것 같아서, 약간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생 때좀더 많이 지원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사미 씨도 네, 저도 대학에 가면은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특히 새 학기, 그리고 딱 1학년 그때가 제일 친구 사귀기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다들 친구가 없으니까, 아무도 친구가 없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이벤트 가보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리고 새내년에 오게 되신다면은 꼭 아카데미 패밀리에 꼭 들어가셔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세엔드루스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 취업을 하고 왜 이런 부분보다도 사미 씨가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많은 경험을 해보고요. 아까 얘기할 때, 관계학은 사고력을 키웠던 전공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아까 함부르크까지 갔고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세상에 취업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자기 길을 못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엔드루스가 이런 길을 주고 그다음에 좀 외국 학생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되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아까 영어라든지 굉장히 많은 에세이를 써야 되고 공부를 24시간 어쩌면 컴퓨터실에서 있어야 되고 왜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1, 2학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전공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다른 전공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유가 그 학생들에게 그죠? 외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그 제도라는 생각이 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이라든지 큰 도시에서 그죠? 그 학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것도 어쩌면 로망이고 좋을 수 있지만 외국 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좀 저희 학생들도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출국 조심해서 잘 하시고요. 남은 대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계속해서 제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